아, 25kg을 뺀 비법 뭘까요? 어서와 언니. 아, 너무 오랜만. 잘 그래. 지냈지? 연차 이렇게 보는구나. 아, 그래. 새해 복 많이 받고 신발 벗고 들어와. 언니가 지난번에 소화가 요즘 잘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언니 소화 잘 되게 하는 한끼 식사를 좀 대접하고자 오래간만에 언니를 초대했어요. 지금 혼합 잡곡 절반, 백미 절반. 양배추. 양배추는 뭐 위장이 좀 약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재료들이죠. 몸에 좋다는. 아니 근데 양배추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? 양배추로 밥 하려고. 양배추로 밥 하는 것도 있구나. 양배추로 밥을 한다고? 양배추 밥. 어우 맛있죠. 양배추를 응용해 가지고 요리도 하고 밥도 해 먹었더니 되게 소화력도 좋아지고 좋더라고. 상당히 좋은 팁이 되겠네. 그치, 그치. 밥을 짓는다는 게 약간. 그러게 말이에요. 보통 쌈은 많이 해 먹잖아요. 그래. 양배추가 좀 많아 보이죠. 근데 아무래도 쌀 양을 좀 줄이고 양배추 양을 늘리는 게 포만감도 좋고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양배추를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밥을 짓고 있어요. 여기서 이제 저만의 꿀팁이 있는데 쌀을 조금 적게 넣다 보니까 밥 물량도 양배추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물량을 조금만 넣어도 돼. 진짜 조금 넣으시네. 똑같이 밥을 짓는구나. 뭔 소리지? 뭘 빠으시는 거예요? 밥솥을 열어놨어. 밥솥 빨리 취사하셔야지, 취사. 아니, 언니 기다리신다고요? 언니 기다려요. 네. 여기 밥 해준다면서 밥솥은 왜 이게 열려있고 밥하고 있는 건 맞아? 근데 왜 이렇게 쿵쾅쿵쾅 소리가 나는 거야? 언니 맛있는 밥 해주려고. 이게 뭐야, 근데? 이거 다시마. 우린물도 아니고 그냥 다시마? 다시마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밥 지을 때 같이 넣으면 소화력도 좋아지고 포만감도 있고 좋대. 저렇게 갈아서. 다시마 가루 같은 느낌이구나. 감칠맛이 있겠네요. 좋은데? 곤드레밥. 왜 약간 곤드레밥 같은 느낌도 좀 나고. 정갈한 상이 완성이 됐네. 무슨 맛일지 궁금해요. 감칠맛은 좋을 것 같지. 다시마가 있어서. 밥에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으네. 오늘 점심 이거 먹은 거는 아마 소화 잘 될 거야. 소화가 잘 될 것 같은데. 다른 밥을 먹었을 때는 그냥 약간 심심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요거는 씹히는 맛도 있고 또 다시마가 들어가서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